밖에서 요 경례 가사 그 저로 경례에 논의돼서 산수 승처에 산수가 제일 좋은 곳에서 수승한 곳에서 첩 개지하여 문득 쉬어가지고 쉬어 그쳤단 말이지. 수성 나냐 하니 드디어 나냐를 이루었으니 절을 나냐라고 그럽니다. 원래는 아련냐인데 아련냐를 아자를 줄이고서 나냐라고 말합니다. 나냐는 인도말인데 그 밑에 나와 있죠. 공정처 비고 고요한 곳 혹은 적정처 고요한 아늑하고 조용한 그 곳을 말합니다. 비구가 수도하는 그 곳을 나냐라고 말합니다. 일십삼소라 그러니까 13곳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는 아마 13채를 만들었던가 보죠. 집을 그 말 화가언이 예적 사문하니 지금의 화가언이라고 하는 화가언이 그 옆에 나오는데 그것이 그 적을 사문에다가 다스릴 예자입니다. 사문에다 적을 두었다. 그러니까 절로 편입을 한 거죠. 자 보림 도량이니라. 이것이 바로 보림사 도량이다 말이죠. 토가 잘못됐네요. 사문에다가 적을 둡니다. 그래놓고 자 보림 도량이 이것은 저 밑으로 가야 돼요. 예적 사문 하니라 띠 부르고 이 보림사 도량은 역선시 또한 본저 서국 지작삼장이 남해로 붙어서 조개의 입구에 조개의 그 어구에 경과를 하여 국수의 음하니 물을 움켜서 마시니 움킬 국자입니다. 향미 이지커널 물맛이 향기롭고 아름답고 이상하거늘 위기 도왈 그 무리에게 말하기를 지약삼장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차수가 여 서천지수로 위별하니 이 물이 서천 인도의 그 물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으니 다름이 없으니 개원상의 필요 승지하니 감히 나냐로다. 그 신의 물 근원 위에는 반드시 수승한 제일 좋은 승지가 있으니 능히 나냐가 될 수가 있다. 절이 될 만한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수류하여 지 원상하여 물 흐름을 따라서 물 근원 위에 이르러서 사고하니 사면으로 사방으로 둘러보니 돌아보니 산수가 회환하며 복만이 기숙하늘 산수가 돌려 있고 봉우리와 맷뿌리가 기이하고 빼어나거늘 그러니까 산세가 좋단 말이죠. 그쪽 보면은 그 앞에는 큰 대로고 그 또 큰 들이라요. 그리고 동쪽으로 청룡 쪽으로 외청룡 동쪽으로 한 많이 가면은 산이 있지만은 그 부근에는 그 산만 불국사 그 토암산만한 그 산이 이제 들 가운데 있는 편이죠. 저쪽 동쪽으로는 산들이 멀리 좀 있지만은 그 서쪽으로는 완전히 팽야지더라요. 이 보림사가 그래서 근원 위에 와서 사방으로 돌아보니 산수가
회환하고 산수가 이렇게 잘 감아 주었고, 봉우리와 맷뿌리가 기이하고 빼나거늘, 탄활은 지작삼장이 탄식에 가로되, 완여 서천 보림 사녀라 하고, 완연이, 완연할 완자요. 서역 천축국의 보림산과 같다고 그런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고서 내이 조우촌 거민왈. 이게 조우촌에 사는 조숙량이 조후가 사는 그 마을에 거민은 주민들이라요. 주민들에게 일러가로되 가의 차산에 건일 범찰이니 가의 이 산에다가 하나의 범찰을 세울만 하니, 범찰은 청경할 범자요. 깨끗한 절을 사찰을 범찰이라고 하지요. 범어사 범자지요. 이 범은 인도 말인데, 인도의 범천이니 무슨 범언이 하는 범자인데, 청경하다는 뜻이에요. 청경할 범자. 목편에 보면 불경범이라고 나오죠. 불경하고는 상관없고 깨끗할 범자요. 깨끗한 좋은 청경한 절을 세울만 하다 말이죠. 170년 후에 당유 무상법보를 어차에 연화하리니, 170년 후에는 마땅히 위없는 법보를, 최상의 법보를 여기에서 연설하고 교화할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바로 육조스님이죠. 득도자가 여림 일세, 도를 얻는 자가 산의 숙고같이 많은 숫자의 도인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호 보림이니라. 그래서 그 절 이름을 마땅히 보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때 소죽고을 목후 경중이라는 사람이, 목후는 그 지방, 옛날에 지방장관이 목사, 부사 모두 그런, 목후는 그 지방의 소죽고을의 요즘 말하면 도지사격이죠. 도지사나 군수격. 목후 경중이라는 사람이 그 말로서, 지작삼장의 말로서 구표 문주한대, 표를 갖추어서 그 사실을 알려 보고한대, 말을 주자. 표란 말은 출사표라고 하는 표자와 같은 거요. 나라 임금에게 상소를 하는, 진정하는 것이 표요. 진정을 갖추어서 진정표를 올려가지고 나라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보고를 하니까, 상이 가기청하사, 상은 임금을 상이라고 하지요. 임금이 그 청을 허가를 해서 그 청을 간청을 잘 받아주어서 사액 위 보림하여 액을 주어서 보림이라고 만들었어요. 보림사라는 절 이름을 보림사라고. 액은 그 요즘에는 액잔이 무슨 그런 것을 말하지만 간판이 액이라요. 간판, 그 절 간판 액자를, 액을 주어서 보림사라고 했단 말이죠. 편액이라고도 하고, 그걸 액자라고도 하고, 무슨 간판을 말합니다. 절 간판, 절 간판을 보림사라고 나라 임금이 하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범궁을 이루어서, 범궁이라서 내나 정멸보궁처럼 절을 가리킵니다. 청경한 절을 이루어서, 아까 범찰이나 범궁이나 비슷해요. 낙성어 양천감 3년, 아니라 양나라 무제 때 천감 3년에 낙성을 했다. 아까 나왔었죠? 양천감이라고. 사전 전에 유담일소하니 저르 그 법당 대웅전 같은 법당 그 전당 앞에 한 곳의 못이 있으니, 못 하나가 있단 말이야. 못 한 곳이 있으니 용상 출몰 기간하여, 용이 항상 그 사이에 그
용못이죠. 못에 출몰을 해서 나왔다 들어왔다 해서 초교 임목 이러니 거기에 나무 숲을 부딪히고 숲을 걸구치게 해친다 말이죠. 학원을 일일에 현영하여 어느 날에 그 용이 형체를 나타내서 심각하고 매우 크다 말이죠. 파랑이 흉용하며 그 못의 뿔이 마구 솟구치며 운무가 음해하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니 음해란 말은 구름 끼고 안개 끼어서 하늘을 가리웠다 말이죠. 그늘 찌고 가리우니 도중이 개국헌을 그 절에 사는 스님들이 다 무리들이 다 두려워하거늘 용이 나타나서 본때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저 통도사도 그 용못을 메꾸어서 절겠다는 말이 있죠. 여기도 이제 그 앞에 보림사 앞에 못이 있는데 그걸 메고 가지고 절을 만들었죠. 거기가 지금 주차장이라요. 지금 보니까 나는 처음에 남아사 간다고 하길래 남아사가 장자 남학영하고 이름이 같아서 무슨 절인고 하고 상당히 신기하게 가서 보았는데 나중에 다 가서 이 사찰 것이 이 것이 저 뭡니까 유래 또한 그 생김새를 다 보니까 내나 보림사를 그렇게 했어요. 보림사인 줄 전혀 몰라요. 그 알레 한 사람도 모르고 그 전에 육조스님 등상불이 모셔져 있고 보림사인데 지금은 남아사라고 해요. 사가 질지왈 사가 사는 육조스님께서 용을 보고 꾸짖기를 꾸짖을 질자요. 짓자는 거조사입니다. 꾸짖기를 꾸짖어 가라사대 이가 지릉현 대신하고 너희자야 너는 용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다만 큰 몸만을 나타내고 몸을 크게만 나타내고 불능현 소신하니 한원이가 아니라 하니 그냥 능이 적은 몸을 나타내지 못하니 크게 지금 나타냈기 때문에 약이 실용인된 당능 변화하여 이소현대하며 이대 현소 야니라. 만약에 신비로운 신기한 용이 될진된 마땅히 능히 변화를 해서 작은 몸으로서 큰 몸을 나타내기도 하며 큰 몸으로서 작은 것을 나타내기도 할 것이니라. 용은 능대능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용이요. 뱀같이 신라같이 이렇게 작게도 할 수 있고 큰 고래보다 더 큰 군함같이 크게도 갈 수 있고 용은 그러니까 변화를 가지요. 능대 능소라. 능이 크게도 나타내기도 하고 능이 작게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능이 길게도 나타내고 몸을 또는 짧게도 나타내고 그래야 용의 그 조화가 있는 실용이죠. 그러니까 용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 용이 문득 사라져서 사라질 몰자요. 악영의 부현 소신하여 악영이란 말은 조금 있다가 잠깐 만에 그 말은요. 이윽고 그 뜻입니다. 악영이란 말은. 경자는 순간을 경이라고 하죠. 이윽고 그 순간에 다시 적은 몸을 나타내어서 단면에 뛰어나오거늘 못가에 이제 못 옆으로 용이 이제 뱀같이 나왔단 말이죠. 사가 전발하여 치지하사 욕조시님께서 바루를 펴가지고 치엄해서 가라사대 이가 차 불감입 노승 바루 이야 네가 또한 노승의 바루 속에 감이 들어가지는 못하는가 말이죠. 바루란 말은 밥그릇이요. 밥그릇 속에 못 들어가느냐 말이죠. 부처님도 그 바루에다가 용을 남아버렸죠. 화룡 섬기는 가서 삼가섭 그저 우르빈 나가서 낮에 가서 가야 가서 삼가섭이 화룡을 섬기는데 부처님도 그
참가섭이 참기는 활용을 바로 안에다가 넣어버렸죠. 그래서 항용발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가 징도가 용을 항복받은 바로 항용발 또 해호서 범이 두 마리 춘놈이 막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데 승조 법사는 산중에서 이제 나오니까 두 범이 막 싸우거든. 그래서 그분이 주장자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야 이놈들아 왜 같이 산중에서 살면서 서로 좋게 지내지 왜 그렇게 싸우냐고 해서 두 범이 싸우는 것을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범 싸우는 것을 푸는 주장자. 그래서 항용발 해오색이라 항복이라는 항자 용을 항복받은 바루와 또는 범 싸우는 것을 푸는 주장자 해오서 두 마디요 항용발하고 그렇듯이 육조신도 지금 부처님 같이 용을 지금 바루 안에다 넣어서 지금 항복시키려고 범이 두 마리가 싸우면은 누가 죽든지 하나 죽어야 끝장을 본다거든요. 순놈하고 암놈은 안 싸우고 순놈과 순놈끼리 싸우잖아요. 그런데 승조법사가 승조라는 옛날에 남북조 시대에 승조법사가 범 것이 저 싸우는 것을 풀었어요. 이분은 부처님이죠. 불이 강용반 육조신도 지금 그렇게 하는 파이죠. 용이 내 유양 지전커널 이에 이제 유양하여 넘실거리면서 용이 이제 의기 양양 돼가지고 육조신은 바로 앞에 이르거늘 중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그 대만 사람들이 주로 관광을 많이 다니는데 인도네시아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대형 버스에다 중국 글로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썼대요. 그 사람들이 어딨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한국말로 안 쓰더만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대절한 대형 버스에다가 종행 천말리에 중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그 누비고 다니니까 종행 종으로 행으로 천말리에 그까지 이렇게 멋있게 썼대요. 양양 특이유라 의기가 양양하다는 양자요. 의기가 양양하여 이렇게 쓰는 거나 아마 비슷하지요. 뭐 이런 뜻이나 같지요. 여기서는 바다 양자 넘실거리는 건데 양양하게 의기양양해서 말 뜻을 얻어서 마음껏 즐기고 여유를 한다. 중국 사람들은 관광하는 것을 여유라고 씁니다. 이렇게 나그네 여자에다가 우리는 관광이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외국에 여행 다니는 것을 여유라고 써요. 여유가 맞죠. 나그네로 놀러 다니니까. 그래서 양양 특이유라 양양에서 뜻을 얻어서 놀더라. 그와 같이 여기도 용이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넘실거리면서 논일면서 육조신님 앞에 오건을 사께서 육조신님께서 바루로서 토지하니 바루로서 이제 그걸 담아버렸어요. 그 바루에다가 용을 그냥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용이 이제 꼼짝을 못하겠지 이제. 거리 들어가면은 육조신님은 실력권에 육조신님은 그 실력권에 들어가서 항복을 당하는 거지. 용불능 동커널
용이 이제 능이 움직이지를 못하거늘 사가 지발 귀 당상하여 발의를 가지고 이제 용을 담은 채 당후에 올라가서 여용 설법하시니 용과 더불어 용에게 설법을 가시니 용이 수 세골이 거하니 용이 이제 허물 벗고 가버렸어요. 허물 벗을 셋자요. 뱀도 허물 벗고 용도 허물 벗죠. 뱀 같은 뱀의 종류니까 용도. 용도 뱀과에 속합니다. 호랑이가 그렇게 커도 고양이과에 속하죠. 용이 그렇게 커도 뱀과에 속하는 거예요. 뱀 종류라 해야 되나. 그래서 용 것이 보면은 뱀같이 생겼잖아요. 이 비늘 같은 게. 허물을 벗고 가니라. 가니 그 고로 용고로 긴 것이 가 일곱 마디 일곱 치가 되고 머리와 꼬리 또는 뿔과 발이 다 갖추었어. 적은 몸으로 바로 안에 들어갔던 용이기 때문에 작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그 절에다 보물장에 그저 박물관에 그 절에 유전 사문하니라. 용골 용미 그것을 용이 허물 벗고 간 그것을 절 문에다가 유전하니라 남겨 전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전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는 가니까 그런 건 안 보여주대. 있는지 없어졌는지 그건 못 봤어요. 못 보고 그 스님들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나누고 그 스님들이 차 대접을 하고 우리 한국에서 왔다고 굉장히 대우를 좋게 가던데요. 그건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본 것만나 말하죠. 사께서 후에 이 토석으로 인기담 하시고 육조스님이 그 뒤에 이제 용원 허물 벗고 해탈해서 가버렸으니까 흙과 돌로서 그 옷을 메구고 메굴린 자 금 전전 좌측에 유 철탑으로 진처가 제한이라. 지금 그 대웅전 전당 앞에 왼쪽에 왼쪽인가 청룡 쪽이죠? 철탑으로 탑을 갖다 쌓아버렸어요. 탑을 쌓은 곳이 바로 그곳이단 말이에요.